상대 배우를 볼 때 아, 저 매력은 내가 꽂혀보고 싶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그 유승용 씨의 매력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는데요. 보기에 되게 무섭게 생긴 털복숭이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상을 알고 보면 정말 세심하고 남을 배려하고 약간 느끼하기도 하지만 농담도 잘하고 그런 아주 센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효주 씨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그 진지하게 항상 늘 임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셋이 있을 때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해야지 왜 나까지 좋잖아. 병원호 씨는 좀 선입견을 깬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 정도의 어떤 유치나 스타면은 좀 그런 것을 티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보고 배운 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매너 있고 젠틀하고 그리고 그 꾸준한 성실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도가 또 굉장히 높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아마 스태프들이나 현장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준 그러면서 또 굉장히 개구쟁이고 그리고 우리 효주 씨도 단아함과 청초함의 대명사인데 굉장히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발랄하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낯간지럽구나. 진짜 낯간지러워. 저는 일단 선배님의 여기 턱수염과 병원 선배님의 목소리를 갖고 싶습니다. 턱수염 뭐야? 턱수염을 아니 왜냐면 턱수염이 진짜 멋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턱수염이 아니라고 생각. 아니 목소리는 네 얼굴에 내 목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수염의 저 목소리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전 두 분의 멋있는 우와. 부분을 뽑았습니다. 서로 이제 촬영 현장에서 보실 때 내가 봐도 저 배우 저 장면 진짜 잘한 것 같다라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꼽아주시면 될까요? 신 넘버 102신인데 하선이 이제 광해가 돼서 어떤 더 이상 그 대신들의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나란 일 하는 행정을 보고 막 호통치는 그 울부짖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아마 이 영화에서 백미이지 않을까라는 것과 우리 한효주 씨는 엄청 달려요. 엄청 달리는데 그 아무래도 그 얼음공주처럼 웃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번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유승용 씨의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표정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같은 배우지만 참 좋다. 저 표정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효주 씨는 어떤 딱히 어떤 꼬집어서 어떤 씬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효주 씨가 그 전에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사극 분장을 하고 이 앞에 나타나서 연기를 할 때 참 정말 잘 어울린다. 이 전체적인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사극의 대사라든가 톤이라든가 이 분위기를 참 잘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